우와, 우와. 아, 심장이 또 두근댑니다. 뜬뜬뜨르든. 요 또, 아, 요거. 미세먼지만 하나만 맞췄네. 하! 하! 나 이제 뜬다. 왜 그래도 드림카드이겠습니까? 아! 네, 상추들 반갑습니다. 오늘 어떤 걸 리뷰해 볼 것인가? 어? 형, TV 리뷰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닙니다. 오늘 집에서 리뷰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, 디즈니 플러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 유플러스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렇게 리뷰 의뢰를 해주셨는데 안 했어도 나 하려고 그랬어. 나는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고 제가 뭐 마블 덕후 스타워즈 덕후인 거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서 뭐 디즈니 덕후니까 디즈니 플러스는 계속 기다려왔습니다. 작년부터 기다렸는데 올 6월에 나오니 뭐 아니 하다가 11월 12일에서야 이제 국내에서 정식 서비스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. 혹시나 디즈니 플러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디즈니, 픽사, 마블, 스타워즈, 내셔널 지오그래픽, 스타 같은 이 6개의 큰 브랜드 안에 영화와 다양한 시리즈들을 제공하는 그런 글로벌 OTT 서비스 되겠습니다. 해외에서는 16개월 만에 가입자 수 1억 명을 돌파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가 있습니다.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정말 기대 많이 했고요. 어? 왜 유플러스로 봐야 되지?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합니다. 리모컨 안에 뭐 디즈니 플러스 핫키가 있습니다. 그냥 바로 디즈니 플러스 이 파란 버튼을 눌러주면 바로 한 번에 앱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. 우리나라에서 IPTV를 통한 디즈니 플러스 시청은 오직 유플러스에서만 가능합니다. 뭐 저는 또 유플러스 장기 고객이기 때문에 세팅을 또 했고요.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 위에 전체적인 카테고리들을 잘 정리해놓은 느낌이 있죠. 이 위에 지금 뭐 대표적인 완다 앤 비전, 런닝맨, 샹치, 팔콘의 윈터솔저, 뭐 디즈니 크루엘라 같은 것들 위에 바로 대표적인 보기가 있고 아래에 6개의 대표 브랜드들이 있습니다. 아, 디즈니 클릭하니까 막 불꽃 터지는 거 보이시죠? 픽사는 어떻습니까? 크아, 픽사 느낌의 그 깔끔한 그림체. 마블은요? 아, 심장이 또 두근댑니다. 뜬뜬뜨르든. 요 또, 아, 요거 기존에 또 인트로 영상 나오고요. 스타워즈는 빨려 들어간다! 빨려 들어간다! 아우! 오! 요런 느낌들 줄 수 있고 내셔널 지오그래피 와, 이 대자연의 느낌들 또 이모티콘으로도 너무나 요렇게 스타는 너무 단순한 자, 디즈니 플러스를 유플러스에서 봐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. 바로 유플러스 IPTV 사운드바 블랙이 있기 때문이죠. 아, 이거 JBL에서 만든 것 같아. 네, JBL 써있고 사실 이게 세계 최초 돌비 애트모스 돌비 비전 동시 지원을 합니다. 그게 굉장히 이제 시각 효과나 음향 효과를 입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돼서 영화관에 들어오는 느낌. 사실 우리가 이제 디즈니 플러스를 집에서 보는데 영화관에서 보는 느낌은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사운드바 일체형 뭐 셋탑박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많이 발전했죠. 옛날에는 이제 셋탑박스 하면 이거 제 거 구형 셋탑박스인데 이렇게 이제 셋탑박스만 있었는데 이제는 셋탑박스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사운드 자체도 제가 실제로 영화 보면서 느꼈는데 정말 너무나 이렇게 풍부한 사운드감과 입체형을 줍니다. 위에 스피커가 두 개 달렸고 앞쪽으로 전면 좌우로 해서 여섯 개나 달렸어요. 그러니까 스피커가 총 8개이기 때문에 아, 너무나 좋은 음질과 또 음향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뭐 기존의 유플러스를 지금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혹시나 서비스 혜택이 좀 비슷하다면 디즈니 플러스 전용 요금제로 갈아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또 혹시나 이제 유플러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신규 가입을 하면은 디즈니 플러스 3개월 또 구독권을 증정하는 프로모션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넘어오세요. 유플러스 좋습니다. 자, 이제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. 굉장히 기대되면서 저도 막 이것저것 막 많이 열어봤는데 아, 여러분들 한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이 6개의 큰 브랜드 들어가기 전에 관심 콘텐츠 설정이나 영화, 시리즈, 오리지널 이런 것들을 카테고리를 나눠서 보실 수도 있고 프로필부터 다릅니다, 여러분. 프로필 추가하잖아요? 아이콘을 다 선택할 수 있어요. 디즈니 플러스 추천은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여러분들 디즈니사에는 크루엘라라든지 이런 친구들 다 확인해서 내가 원하는 걸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 가족들끼리 볼 때 자기만의 또 이 아이콘으로 들어가잖아요. 그럴 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마블, 딸은 엘사 뭐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마블은 쭉 봤더니 뭐 다 좋아요. 근데 캡틴 아메리카가 없어요. 좀 빠진 캐릭터들은 사실 조금 아쉽다. 네, 그런 것들이 있고 아, 만달로리안, 뭐 다스베이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내셔널 지오그래피 좋아하시는 분도 진짜 많잖아요. 그런 분들도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이모티콘 이제 하나씩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뭐 디즈니부터 들어가서 볼게요. 아, 진짜
사실 디즈니랑 픽사만 있어도 꼬마 친구들은 하루 종일 놀 수 있어요. 개인적으로 우리가 디즈니 하면 모아나나 겨울왕국 뭐 주토피아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디즈니에서 영화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크루엘라라든지 뮬란, 아 알라딘, 미녀와 야수, 정글 크루즈, 진짜 캐리비안이죠. 너무 재밌는 영화들도 많잖아요. 그래서 사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 세대들 그리고 특히나 여성 시청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디즈니 영화들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은 디즈니 영화였나? 라고 모르셨던 분들도 분명 있으실 텐데 여기서 확인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픽사. 아, 뭐 픽사는 또 개인적으로 또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들이 많습니다. 코코는 진짜 완전 인생 영화. 토이스토리 인생 영화. 이런 내 인생 영화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인사이드 아웃도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죠. 네, 몬스터 주식회사도 있고 라바, 아, 이거 라바 진짜 귀여워요. 진짜 재밌는 영화들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숨겨져 있는 픽사의 애니메이션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은 와서 찾아보시는 재미도 있습니다. 너무나 좋고요. 여기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 어린 친구들은 또 더빙 버전을 좋아하잖아요.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두 개를 따로 사야 돼요. 더빙 버전 따로, 자막 버전 따로 사야 되는데 여기는 바로 그냥 이 한 콘텐츠에 들어가서 자막 버전, 더빙 버전, 심지어 뭐 스페인어 버전 다 볼 수 있어요. 그런 자막들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. 이렇게 뭐 10초 건너뛰기 가볍게 할 수 있게 시스템 돼 있고 노래 나올 때 지금 돌비 오디오에서 지금 사운드가 굉장히 풍성하게 나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마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딴딴 따라단. 아, 마블 한번 들어가 보면 우리 뭐 메인 컨텐츠지 않겠습니까? 제 개인적으로 또 너무나 좋아하는데 아, 지금 히어로들이 탁 이렇게 딱 입체감 있게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되게 좋아요. 디즈니 추천도 추천이지만 지금 IMAX로 볼 수 있는 네, 이런 영상들을 다 들어가 있고요. 최근에 이제 샹치와 텐닝즈의 전설과 연관돼 있는 아이언맨, 아이언맨 3, 샹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묶어서 볼 수 있고 특히나 이런 레전드는 독점 작품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완다와 비전, 뭐 팔콘, 윈터 솔저 이런 영상들을 영화 각각에 나왔던 캐릭터들을 이렇게 합쳐서 한 8, 9분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편집을 예쁘게 해놨더라고요. 그래서 보면 아, 윈터 솔저가 이때부터 이랬지, 뭐 이때부터 뭐 선역으로 돌아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 있는 네, 이런 거 이런 진짜 다 여기서만 볼 수 있는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볼 수 있는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또 좋은 건 마블 정주행 해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되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. 자, 보시면은 마블 시네마틱의 유니버스 MCU의 연대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. 퍼스트 어벤져부터 해서 캡틴 마블이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매니아들은 아시겠죠? 요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. 캡틴 마블이 닉 퓨리가 젊었을 때 왔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의 연대순으로 볼 수도 있고 그냥 영화 등장순으로 본다 하면은 지금 페이지 1부터 아이언맨 1부터 쭉 나와서 퍼스트 어벤져, 어벤져스까지 또 페이지 2, 아이언맨 3부터 해서 앤트맨까지 페이지 3, 시비로부터 엔드게임까지 어떻게 보면 페이지 1, 2, 3로 잘 나눠놨어요. 이 카테고리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페이지 4, 드디어 시작이 되죠. 완다의 비전, 팔콘과 윈터 솔저, 로키, 블랙 위도우, 샹치 이제 곧 이터널스도 업데이트가 될 거고 지금 11월 24일에는 호크아이도 또 개봉이 됩니다. 아우, 이것 때문에 이거 보는 거지 뭐 어떻게 해. 사실 그래서 완다비전, 판콘과 윈터소즈, 로키도 정식 자막이라든지 다 IP 우회 보든지 아니면 유튜브 B맨 이런 친구들 거 지금 줄거리 영상 합쳐서 그냥 그런 것만 봤지 이제 정식으로 볼 수 있어요. 아, 저도 그래서 진짜 시간을 조금 많이 비워놓고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보려고 아주 막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. 자, 이렇게 잘 나눠져서 전체적인 네, 영상들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. 뿐만 아니라 마블의 이런 애니메이션들도 또 감상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스파이더맨 이런 친구들도. 자, 그리고 스타워즈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제 스타워즈가 조금 매니아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는 뭐 거의 뭐 역사책이지 않겠습니까? 이번에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아, 너무 멋있다 이거. 우와, 우와. 만달로리안 처음에 등장할 때 인트로가 이겁니다. 아까 C3PO랑 R2D2랑 막 이렇게 가면서 너무 재밌어요. 그래서 스타워즈의 이제 기본적인 사가를 정주행하시는 분들 프리퀄, 시퀄 다 보시는 분들 1, 2, 3, 4, 5, 6, 7, 8, 9, 로그원까지 뭐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디즈니 플러스를 들어오시면 이제 자유롭게 시청 가능하고요. 특히나 이 디즈니 플러스를 봐야 되는 이유 중에 또 저는 특별히 조금 생각되는 게 만달로리안입니다. 만달로리안이 이번에 이제 시즌3까지 또 제작이 확정이 됐잖아요.
원투 여러분들 미쳤습니다.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. 스타워즈뿐만 아니라 만달로리안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타워즈의 스피노프인데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스타워즈보다 더 재밌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오리지널 시리즈의 시즌 1, 2를 모두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 지금 배드배치도 굉장히 재밌다라고 주위에 이제 스타워즈 매니아들이 많이들 얘기해요.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. 클론워즈는 저는 뭐 이미 봤지만 또 정주행할 수 있고 이런 컨텐츠들을 다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보실 수 있다라는 거 또 애니메이션으로도 다 볼 수 있고 레고 스타워즈도 여기서 볼 수 있어요. 마블에 빠져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. 하지만 나보다 어린 세대 중에 스타워즈 매니아는 거의 못 봤거든요. 이번에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상륙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여러분들 스타워즈 세계관 쫙 한번 훑어보시고 스타워즈 매니아가 되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얘기할 거리가 많아요 여러분. 자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으로 들어보겠습니다. 진짜 이거 지금 기다리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뭐 개인적으로 우리 PD님도 지금 내셔널 지오그래픽 완전 매니아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베어 그릴스 뭐 작품들 그다음에 고든 램지도 보이고 러닝 와일드 사실 밤에 잘 때 유튜브로 심해 보고 그렇죠? 자연 광경 보고 이러는 게 사실 굉장히 낙이었는데 화면이 너무 작았잖아요. 이제는 대화면으로 좋은 화질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. 내셔널 지오그래피는 또 4K로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웬만한 컨텐츠들은 다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. 사실 이 디즈니 플러스 뭐 디즈니 하면 사실 어린 친구들에게 특화된 컨텐츠들이 많을 거라고 뭐 예상을 하십니다. 내셔널 지오그래피뿐만 아니라 스타 역시도 어른들이 이제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스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스타는 여기 안에 그 20세기 스튜디오나 20세기 텔레비전, ABC 시그니처, 그 다음에 서치라이트 픽처스의 컨텐츠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일단은 뭐 추천으로 바로 워킹데드 뜨지 않겠습니까? 이런 뭐 영화들 뿐만 아니라 런닝맨이나 부부의 세계 같은 우리나라 드라마나 예능들도 또 다 들어가 있어요. 아바타도 있고 뭐 로건, 데드풀, 심슨도 다 이쪽에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꼭 디즈니 채널에 국한되어 있는 컨텐츠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셨던 모던 패밀리라든지 9.11, 솔라 오퍼즈 같은 재밌는 컨텐츠들을 또 몰아보실 수도 있습니다. 로맨틱 코미디, 뭐 시리즈 액션 영화, 코미디, 호러 굉장히 다양하게 뮤지컬까지 범죄 스릴러까지 다 있고요. 추억 소환 영화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좋은 거, 혹성탈출 이거 최신 거 아니고 옛날 거. 와, 터너아웃이 죽은 시인의 사회, 가위손, 사운드 오브 뮤직, 타이타닉 이틀 전에 유료로 결제해서 받은 아무튼 고전 영화들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. 사실 디즈니 플러스 물론 이제 계속해서 컨텐츠들이 업데이트 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뭐 봤을 때 어느 순간은 끝나지 않을까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. 여러분 심슨만 들어가서 봐도 심슨 시즌이 몇 개입니까? 31까지 나와 있어요. 네, 이런 것들만 밥 먹으면서 그냥 네, 심심할 때 이렇게 틀어놓고 보셔도 디즈니 플러스를 가입한 값은 충분히 한다라고 뭐 저는 생각이 됩니다. 자 오늘 이렇게 디즈니 플러스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.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뭐 조금은 도움이 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웬만하면 우리가 이제 이 디즈니 플러스 같은 대작 영화들 화면을 넓게 보고 영화관에서 봐야 되는 뭐 그런 컨텐츠들은 IPTV 이 큰 화면으로 사실 봐야 되거든요. 뭐 그러면은 이제 뉴플러스밖에 답이 없다.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연말에 가족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학생들은 특히나 이제 겨울방학 했잖아요. 겨울방학 때 이제 아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하시는 분들은 디즈니 플러스 가입을 하셔가지고 또 함께 우리가 좋아하는 컨텐츠들 다양하게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디즈니 플러스와 함께 즐거운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. 기왕이면 IPTV에서 네, IPTV는 유플러스밖에 안 됩니다. 네, 유플러스에서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유플러스 다양한 혜택은요 더보기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컨텐츠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